주민 쉼터로 주목받은 노원구 공릉 행복발전소가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날림 공사 탓에 아이들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건데요. 박선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근 문 연 공릉 행복발전소입니다. 건물 외벽을 장식한 알루미늄 철제를 손으로 잡아 끌자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합니다. 개관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실리콘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건물 안의 상황도 마찬가지. 책장은 균열이가 있고 바깥쪽 베란다의 철근도 떨어지려 합니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3층짜리 건물에 계단이 상당히 가파른 편입니다. 아이들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군데군데 도사리고 있는 계단.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건물을 사용하는 쪽에서 보완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설치를 해야지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공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설계해서 반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안전. 예. 공릉 행복발전소의 연면적은 562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5천여만 원이 사용됐는데 이를 3.3제곱미터, 즉 평당 공사비로 계산할 경우 890만 원입니다. 이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최근 노원구 지역에 들어선 타 건물과 비교해봤을 때 이곳의 공사비가 상당히 높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건물과 공사비를 비교를 해봐도 이게 공사비가 높은데 그거 뭐 평당 한 500, 600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평당 890짜리 건축물이에요. 이 외장의 문제, 외장의 어떤 그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 안전의 문제, 이 문제가 하나를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해 군은 공사 재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실 시공과 날림 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보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뭐 밝고 이렇게 좀 보기 미관상에는 좋게 설계가 됐지만 실질적인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게 있다고 지금 인정. 그렇죠. 시공한 상태에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지금 공사된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 보완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릉 행복발전소의 준공 날짜는 이달 말. 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준공 날짜보다 일찍 건물을 개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급히 먹은 밥이 체하듯 부실 시공과 관련한 지적들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설경이 케이블TV 박선호입니다.